저거 일본 하이라이트 아니야? 아니야, 한국이야. 저거 일본 하이라이트 그냥. 어, 그러니까 일본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냥 와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니다. 와. 오. 자기 오른쪽에도 하는 거 알지? 오른쪽에? 어. 무슨 오른쪽에? 다리 건너편. 아, 그쪽 다리 건너? 어, 지금 거기서 또 하고 있다. 아,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두 군데서 하는 거야? 어. 우리나라 3년 동안 모았던 길을 한 번에 바로 한 번에 쏟아부어 버리자. 아, 아니, 아니. 얘들만. 이대로 하면 수표 1위네요. 오, 저 까맣게 나와 있어. 어, 연기 까맣게 나와 있어. 연기가 지금 보이는데? 응. 3년 동안 모았던 길을 이제 여기서 과학 뭘 배울 수 있는지 알아? 뭐?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는 거. 봐봐, 번쩍번쩍하지? 그러면 소리 들린다 이제. 맞지? 빛이 먼저 보이고 소리가 들리지. 천둥이랑 번개가 어. 소리 그 차이가 아, 아, 봐, 천둥 치고 아니 번개 치고 나서 3, 2, 1, 천. 아 어, 맞아. 와. 쌍둥이처럼, 어, 이렇게 쌍둥이처럼 한다, 자기 오른쪽 왼쪽. 어, 쌍둥이. 장난 아닌데? 아. 3년 동안 모았던 길을 지금 바로. 어떻게 해줬는데? 그러게, 한국 돈 많이 썼네. 어.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빛이가 뭔가 좀 힐링 거 아니야? 그러고 있었나 봐, 못해가지고. 이거 이거 하이라이트. 와 터뜨렸으면 진짜 멋졌을 텐데. 이렇게 해야 돼? 아, 아. 힘든데? 아, 연기가 있는데? 연기가 장난 아니야. 진짜 물에서 나오는 거. 엄마 여기 불편해 그냥. 그림 같아. 진짜 진짜 비교가 안 되는데. 오 엄청나다 진짜. 3년 동안 불꽃놀이에 썼던 돈을 지금 다 썼나 봐. 어 엄청난데 규모가. 엄마가 옆으로 가셨잖아. 오 저 위에 위에서 터진다. 오 장난 아닌데. 오 엄마 근데 한국하고 이탈리아하고 같이 했으면 진짜 멋졌을 것 같아. 응. 형은 오늘 가지. 어디? 집. 우재가 띠부실 하나 주고 있으라고 해 그러면. 전설의 포켓몬 트레이큰 뽑았다. 뭐하고 뮤츠가 제일 비싸냐? 나이크랑 쿠비샷도 있어. 뭐? 근데 뮤하고 뮤츠가 가장 비싸지. 아니 요즘은 7작조랑 루지아 세리가 비싸. 그건 2세대잖아. 2세대가 1세대보다 더 비싸. 그럼 9세대가 제일 비싸겠네. 어? 근데 9세대는 근데 아직 3세대부터 9세대까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.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
우리가 몇 살쯤 되면 9세대까지 나올까? 한 15살? 네, 우리가 15살까지 포켓몬을 좋아할까? 당연하지. 당연한 거 같아. 근데 나 그 소드실드 그 끝나면 EX가 나오는데 지금은 V랑 V막스랑 V스타잖아. 지금은 EX랑 테라스타 EX 나온대. 테라스타 EX는 지금까지 나온 적 없잖아. 어 그거는 그 내년에 발매되는 건데 테라스타 EX는 그 EX 부분이 약간 부럭처럼 되고 벌써 끝났어? 아 쉬는 시간 아니야. 아 잠깐 쉬는 시간 했네. 물 위에 배가 있어. 물 위에 있는 배에서 지금 쏘는 거야. 아, 근데 우리도 몇 십 개 정도를 한꺼번에 불꽃을 터뜨리면은 저 약간에 따라 할 수 있지 않을까? 에이, 못 따라하지. 몇 십 개를 터뜨리면은. 몇십 개 터뜨리면 조금은 할 수 있겠다. 우리나라가 1등. 당연하지. 저 다리에서도 안 나. 다리. 다리에서도. 어. 잡아봐봐. 다리에서. 다리 다리. 어, 아니야 불이야. 불이야? 불인 것 같은데. 맞잖아. 아, 어. 어. 저건 불꽃놀이가 아니라 화염방사 아니야? 화염방사기야. 초거대 화염방사기로 쏘는 거 아님? 화염 가라. 오. 선생님 당신 나왔어. 가라 불꽃놀이봉 화염방사. 어 옆에도 동시한다. 아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. 야 그냥 그럴 때 그냥 둘 다 봐. 아. 너무 예쁘다. 뭘 사야 할지 고민할 때 그냥 둘 다. 와 이건 진짜 예쁘다. 우와 스케일. 자 내가 100원밖에 없어. 100원짜리 띠부시를 살 것이냐 100원짜리 카드를 살 것이냐. 100원짜리 띠부시. 자 두 번째 퀘스천. 내가 5만원 있어. 뮤를 살 것이냐 뮤츠를 살 것이냐. 뮤가 좀 더 귀여우니까. 세 번째 뮤의 그 날아가는 모습을 살 것이냐 뮤에 앉아있는 모습을 살 것이냐. 5만원은 밖에 없다. 그 뮤가 오, 나는 뭔든 나는 그냥 더 귀여운 거. 그 다음 퀘스트 뭔데? 그 다음 퀘스천. 칠색조를 살 것이냐 루기아를 살 것이냐. 루기아. 어? 나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. 5만 원을 가지고 PC방을 갈 것이냐 디부시를 살 것이냐. 근데 5만 원이면 PC방에서 한 몇 시간 할 수 있어? 아빠 5만 원이면 PC방에서 한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을까? PC방 가보지도 못하는데. PC방 가봐. 네. 어려가지고 와 50시간. 50시간? 그러니까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거지. 아, 한 2일 동안 2일 동안은 쓸 수 있는. 저거 야,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 PC방 한번 가볼까? 오, 디부시를 포기해. 아, 디부시 그냥 디부시를 할래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차피 PC방 갈 거잖아. 저 화약 그다음 퀘스트. 그다음 퀘스트. 5만 원짜리 아니 흑자몽을 나에겐 두 가지네. 전화 보고 있지? 네. 뭐 다음 퀘스트 뭔데? 다음 퀘스트 불꽃놀이를 아니 롯데월드를 놀이동산에 갈 것이냐 동물원을 갈 것이냐. 오, 신기하다.
오. 튀어올라. 근데 형 레고랜드 롤러코스터 타봤어? 롤러코스터 레고랜드. 나 레고랜드 좋아하는 거 같아. 사람들이 6시 마감인 줄 알고 우리는 6시에서 7시간, 1시간 동안 그냥 레고랜드 빌려버렸어. 그래? 주말이가 7시 까지하더라. 사람들 그거 모르고. 평일이 6시 까지. 우리 1시간 동안 그냥 레고랜드